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지수는 뭐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뭐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또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그죠? 주가는 지수는 항상 이렇게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갔다 조정, 올라갔다 그죠? 조정, 또 올라갔다 조정이 가면서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조정 없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한번 저 지수를 한번 누가 이렇게 또 돈을 많이 파느냐. 그동안에 이미 그 외국인은 많이 그 매도가 많이 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좀 팔았습니다. 2,900억을 팔았죠. 일별 현황을 보면 계속해서 팔던 것이 금요일 날은 상당히 적게 팔았는데 오늘 조금 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기관도 금융투자가 많이 팔면서 3,800억을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지만 오늘도 역시 위대한 개미들, 위대한 개미들은 오늘 7,587억을 사면서 지수를 방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종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종가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가 종가에 조금 사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사질 않았고요. 금융투자는 계속 팔았고요. 개인들만 이제 끝까지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하여튼 어떻게든지 개인들은 좀 거꾸로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참 일별 현황도 코스닥 거래소 계속해서 거래소를 사고 있고요. 연기금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좀 많이 사질 못했어요. 389. 금요일 날 2,100억 사진인데 연기금 역시 조금만 매수의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지수는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줬는데 오늘 연기금은 거의 많이 사질 못했고요. 아직 금융 투자하고 외국인들이 팔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게 됐고요. 특별한 문제는 뭐 없죠. 뭐 다만 이제 그 지금 상황은 아직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적이진 않고요. 미국에도 오늘도 진단 키트를 엄청나게 저기 수출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진단 키트들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젠이라든지 그죠? 또 그럼 많이 이 정도 뭐 조정은 뭐 상당히 그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조금 많이 랩지노믹스고 수출은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야 이거로 그냥 끝날 것이냐 그죠? 핵심은 그거죠. 끝날 것이냐 조정을 다시 예 지지하고 그죠? 또 나갈 것이냐 이거로서 본다면 뭐 다 테마로 끝났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실적은 좋아질 건데 어떻게 갈 것이냐. 작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경고. 시제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기업에서 그럼 누가 사는 거냐. 종목 잠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시 기관이 조금 샀는데요. 어쨌든 매수가 들어와야 그죠?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조금은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수익 차익 실현을 못했다면 뭐 기다리는 거죠. 뭐 이 정도 조정받은 건 당연한 거고요. 자, 매물대에서 지지해서 조금 꼬리를 붙이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빠 보이지는 않죠 봅니다. 물론 단기 그 테마로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 팔아도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뭐 또 제약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그 실적이 개선될 뭐 진단 키트 종목만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지금 뭐 5G 종목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한 종목들도 다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시장이 아무래도 개인들만 사다 보니까 두려움 생겨서 전 좋은 종목은 사질 못하고요. 단기 급등하는 지금 바닥 종목들만 개인들이 아우성 치고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들을 많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도 가장 핵심은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셀트리온 종목이 또 하나 이제 내일도 아마 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이제 뭐 얼마 올라가지 않았죠. 셀트리온 제약 그죠?
강하게 나왔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19 치료제 최종 항체 선정을 했다. 질본과 함께 그죠? 코로나 19에 대해서 무력화할 수 있는 후보군을 국내 기술로 처음 확보했는데 38가지 중에서 이제 최종 항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개발이 그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아마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들고 있는 종목이라면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잖아요. 상한가 갖다 조정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나가는데요. 그죠? 종목 점정이 누가 사나요? 역시 쌍끌이로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자, 어떤 것이 더 빨리 나갈지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더 빨리 나가고는 있지만, 그죠? 이 셀트리온 3인방, 그죠? 예. 아직은 더 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일단, 그, 이번에, 셀트리온에서 항체 개발을 하면서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최소한 7월까지는 뭔가 2단계까지 가서 지금 3단계를 진입했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에서 코로나19 최종 항체 선정하면서 항체 중화 능력, 지난,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항체 치료제와 그 다음에 혈장 치료제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지금 항체 치료제는 그 셀트리온이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장 치료제로다가 완치자의 혈액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녹십자라든지, 그 다음 녹십자 시리즈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유니온 제약이나 시노팩스라든지 나노엔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일신바이오, 서린바오들이 이런 것들이 혈장 치료제로다가 각광을 받는 거고요. 이제 셀트리온 3인방은 역시 그 항체 치료제로다, 혈장 치료제가 항체 반응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어떤 경우를 가져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나쁘지 않다. 따라서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지금 현재 개발 단계가 3단계 치료 항체 후보 선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화 기능을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중화 능력 테스트를 하고요. 최종 항체를 이제 선별하고 그다음에 가속화되겠다. 그러면 이제 비임상 시험을 쥐에다가 실험을 하고 사람에다 임상 시험에서 치료제 생산을 한다. 이것이 일곱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항체 선정했으니까 지금 몇 단계 간 건가요? 테스트에 최종 항체 선별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4단계까지 갔나요? 4단계 갔는데 이제 비임상 쥐 실험을 통해서 이 효과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사람에다 직접 환자에다가 이제 치료를 가겠다. 이렇게 셀트리온이 발표한 내용들이 지금 가고 있어서 늦어도 3월, 7월 초순이나 7월 중순까지 가면 치료와 동시에 백신을 동시에 개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이제 회복 환자 혈액 샘플을 채취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항체 후보 유전자 집합체를 구축했고요. 3단계가 치료 항체 후보 선별을 했습니다. 지금. 그죠? 이제 4단계가 중화능 테스트와 최종 항체 선정을 지금 오늘 발표한 거를 보니까 최종 항체 선정을 했다고 그랬죠? 네. 최종 항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4단계까지 왔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5단계 동물 실험과 동물 임상 실험을 하고요. 6단계 인간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하고 7단계에서는 치료제 생산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그래서 4단계까지 나갔으니까 이제 5단계 동물 실험과 6단계 인간 실험을 환자를 통해서 이제
치료가 된다 그러면 7단계에서 치료제 생산과 백신 개발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빠르면 7월 초 늦으면 그죠? 모르겠어요. 7월 중순이라고 그랬는데 더 빨리 될지는 이것이 빨리 지금까지는 4단계까지 지금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다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또 빠른 속도로 지금 이게 관련된 셀트리온에 대한 갖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모여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또 하나 이제 바이오 종목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동안에 코롱 티슈진이 네. 지난번에 인보사 그죠? 임상삼성 단계에서 인보사가 그 물질의 저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K주가 사실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래서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밝혀져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국내에도 품목허가 취소됐고 미국 진출을 위한 미국 현지 임상도 예,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됐었죠. 그렇지만 오늘 그 코롱 티슈진에 대한 인보사 사태에게는 인보사 관련 보안 서류들 FDA 제출했고 FDA에서 검토를 거쳐 문제가 됐던 이핵세포로 임상 3상을 진행하도록 허가하면서 코롱 종목들이 전부 다 오늘 거의 다 상한가 가는 일이 벌어졌죠. 자, 코롱 생명과학이라든지, 예. 지금 종목들이 볼까요? 코오롱 생명과학, 글로벌 코롱 뭐, 그다음에 건설주부터 시작해서 코롱 글로벌 건설주, 그다음에 롱또 코롱도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도 상한가를 갔고요. 코롱 또 인도는 좀덜 나갔는데 플라스틱도 상한가를 갔고요. 그렇죠? 코롱 모티리얼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이래서 뭐 코롱 생명과학이 지금 가장 많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나. 자, 한번 볼까요? 기업 분석을 와서 지분이 티슈진의 지분을 얼마 갖고 있나요? 자, 여기 가서 티슈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코롱 그룹이 어려웠는데요. 생명과학이 12.5%. 그다음 코롱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27.21% 생명과학이. 그래서 코롱이야 뭐 지주사니까 그죠? 자, 그러면 코롱 글로텍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글로텍도 나갔겠죠? 글로벌도 나왔지만 글로텍도 역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글로벌 우선주군요. 글로텍은 이제 상장하지 않은 기업인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코롱 글로텍은 네,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전제 인도는 조금 이제 덜 갔죠. 예, 네, 요건 이제 필립만들, 폴리이미드 필립만들. 전체가 그래서 코롱 티슈진의 임상 재개 소식에 상당히 전체가 상승했고요. 지수는 오늘 뭐 조정했고요. 코스닥도 역시 조정한 모습을 보여서 아마 내일도 역시 코롱 티슈진을 더갈 것으로 티슈진은 이제 정지가 돼 있으니까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고생했던 종목, 특히 생명과학은 좀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주도주가 가는 종목이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도주를 뭔지를 몰라서, 예, 사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수익을 못 내는 투자자들을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은 주도주라 그러면요. 그냥 뭐, 20, 30% 오르면 다 주도주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 주도주가 가기 위해서는 100%, 200%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신고가를 내면서 나와야 주도주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100%도 안 나는 종목가도 주도주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주도주로 가는 종목에서 역시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사이버 결제가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죠? 지금 뭐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역시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제약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나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로 가고 있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 건지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셀트리온은 아마 더 나갈 것으로 보고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라는 게 하나가 또냐면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자, 3분기부터 회복, 유통업은 3분기부터 회복되고, 지금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 화학, 정유 이런 것들은 다 4분기를 넘어서 내년에 회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영어, 그 업종이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이 알고 가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전체로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본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일본은 그저 인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지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가는 중국이지만 어쨌든 중국은 뭔가가 아마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다시 4단계까지 갔으니까 강하게 들고 가서 아마 좋은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지 않나. 뭐 지금 뭐 티슈지니 인보사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래서 당장 임상 산다고 그래서 얼마나 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셀트리온이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호재가 나왔던 것은 삼성바이오. 마치 바이오가 가야 되니까 삼성바이오도 또 나가겠죠.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삼성바이오가 뭐죠? 미국의 비어사하고 치료제 위탁 생산을 맡길 정도로 4,400억인가요? 그 정도로 삼성바이오의 시설이, 생산 시설이 엄청나죠. 그죠? 1조 9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시설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제약바이오사들이 그것을 아마 생산을 할 때는 삼성바이오에다 아마 위탁 생산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도 삼성바이오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셀트리온을 이렇게 주목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잘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잊지 마시고요. 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줬던 종목이 효성 ITX, 그죠? 이것은 지난번에도 이거 사막, 그죠? 저기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사우디에 여기 사물 인터넷으로다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또이 효성이 되게 1분기 실적을 최대 실적을 내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서 오늘 주가가 급등으로 나갔죠. 자, 이미 제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팁이라면 분기별로 배당을 준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예, 주가에 긍정적인 면에서 지난번에 떨어진 자리까지 다 와서 이제는 수익 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셔서 어떻게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그죠? 또 이제 이만큼 올랐으니까 한번더 올랐다는 옆으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강력하게 들고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죠? 이런 것을 들고 가는 정보,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들고 갈지, 뭐를 나가야 되는지, 그걸 공부하지 않고 그냥 차트로만 모든 걸 대응하다 보면, 그죠? 진짜 좋은 종목이 어디서 나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 새로 들어온 회원들 보면 종목들을요, 그냥 엉망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이 솔브레인이 나갈 때도요, 그죠? 이미 소부장을 얘기할 때 투자자들이 7월 달에 나오는 것들, 그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소부장이 나갈 때 이렇게 많이 갔는데, 한 개도 보유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서.
이때 당시에 간 것이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그죠? 또 누가 있나요?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다 소부장으로다가 일본에서 규제했던 종목들이 나가는데 또 5G 종목은 하나도 없고요. 5G 장비지는 하나도 없고 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를 들고 있어서 손실을 크게 내는. 저는 삼통신을 사지 말고 장비주를 사라고 그랬더니 장비주는 하나도 없어요. 주도주가 나가는데 한 개도 못 사봤다는 거. 참 이렇게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도주 나가는지 자 지금 이미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어떤 것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4월 13일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종 확진자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둔화가 되면서 선거가 또 다가왔기 때문에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세 가지로 변이됐다 그래서 예, 한국은 B형 바이러스로 그죠?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일이 돼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종을 가져올지 변형이 또 될 것으로 예를 봐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 그냥 끝나는 거는 아니다. 그죠?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그 진행 속도가 점점 완치자가 일단 뭐 60%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어제 날짜로 보니까 확정자가 1,512명인데 퇴원자가 7,368명. 오늘 한번 볼까요? 4월 13일 기준으로 지금 1,537명. 상당히 안 늘었죠? 1,537명이고요. 퇴원자는 7,447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는 217명으로 3명이 늘었지만 상당히 확진자가 줄어들고 퇴원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6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한국이 지금 미국에다가 그래서 이번에 75만 개 진단 키트를 수출했다고 그래요. 엄청난 거죠. 미국이 뭐 인구가 3억이 넘으니까 그죠? 예, 이 진단 키트만 해도 지금 미국에다 수출한 것이 75만 개. 예. 그러면 진단 키트 종목들이 결국 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끝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조정하면 또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당히 그냥 끝날 건 아니고 아마 2분기까지는 분한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너무 쫓아가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실적 개선이 간다면 좀 더 들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예. 그래서 또 전 세계에서 지금 대통령한테 온 곳이 24개 나라에서 그 20국 G20 이외에 24개 나라에서 지금 K 방역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 당연히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진단 키트하고 아무래도 진단 시약은 계속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잘 대응해서 이번에 좋은 수익을 내는 그런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